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들어도 좋은 마리아의 음악 채널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바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입니다. 이 곡은 너무나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곡인데요. 사실 이 터키 행진곡이라는 곡은 모차르트 자신이 붙인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말해서 알수 있듯이 알라트루카, 알레그레토, 즉, 터키풍으로 조금 빠르게 라는 말을 붙임으로 해서 이 곡이 터키의 군악대의 리듬을 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똑같은 부제로 모차르트뿐 아니라 베토벤에도 터키 행진곡이 있는데요. 이곡 역시 그 당시 터키 군악대의 리듬을 그대로 타고 있으며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은 그가 1811년에 작곡한 극음악 아테네의 피에허 오퍼스 번호 113이라는 작품의 네 번째 곡인 오케스트라 작품입니다. 왼손의 반주가 터키 군악대의 그것과 똑같이 가고 있으며 항상 어린아이와 같았던 모차르트의 음악 성향답게 그러나 군대에서의 절도 있는 모습도 보이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멜로디가 한데 어우러져서 누구나 첫 손가락에 꼽는 명곡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럼 이제부터 음악 시작하겠습니다.